바삭하면서도 쫄깃한 감자 전어풀 드셔보셨나요? 일반 감자전과는 다른 식감이에요. 분량의 재료를 준비해서 함께 만들어봐요. 믹싱볼에 감자전 믹스와 물 500cc를 넣고 거품기로 잘 섞어줍니다. 초반에는 무는 것 같지만 계속 젓다 보면 농도가 걸쭉해져요. 와플팬을 인덕션 온도 7단계에 놓고 예열을 합니다. 예열한 팬에 식용유를 브러쉬로 골고루 잘 발라주세요. 와플 반죽을 팬에 한 국자 올리고 숟가락으로 펴준 후 뚜껑 덮고 총 5분가량 구워줍니다. 2분 30초 지났을 때 뒤집어서 반대면도 구워줍니다. 와플을 구울 때는 쿠킹 타이머를 꼭 준비합니다. 겉은 바삭 속은 쫀득한 식감 부자 감자 전어풀이 탄생했어요. 간식 또는 간단한 술안주로 끝내줘요.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시기 바라요.